주민 참여 예산 사업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마을 사람들이 발굴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달성군에서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환경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문진 나루터가 있는 마을 입구에 높이 7m, 폭 20m쯤 되는 대형 벽화가 조성됐습니다. 목화섬을 올린 페르기 모자를 쓰고 보찜을 맨 모습이 마치 옛날 사문진 나루터를 오가던 보부상을 연상케 합니다. 한쪽에는 나룻배에 소를 태워 강을 건너는 안악내의 모습이 벽화로 표현됐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을 통해 탄생한 이 벽화는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 벽화 감독을 맡은 김병호 작가와 유희금 작가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거 읍에서 했는데 이거 2,500만 원인가 줬거든. 근데 이런 거 되면 이거는 뭐 사람 그래도 그리고 배도 그리고 뭐래요. 안 괜찮습니까? 대구 외곽 순환도로 아래 지하보도 주변이 분홍빛 꽃과 녹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회색빛의 평범한 지하보도가 한 주민의 제안으로 벽화가 가득한 공간으로 조성된 겁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조명등과 조형물을 설치한 것도 눈에 띕니다. 처음에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는데 깨끗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해서 보기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이 산책하다 보면 보기가 참 좋네요. 주민 참여 예산은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마을 사람들이 발굴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은 올해 79개 사업에 주민 참여 예산 2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